자, 추가 부양책 내놓은 연준, 위험 회피 완화. 이거 뭐다 똑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확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번에 급락을 하게 된 건데, 개별 회사채 매입을 시작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 이게요, 이번에 뭐 갑자기 발표가 된게 아니에요. 이미 연준이 달러를 막 찍어냈을 때 이미 다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배정을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뿐이지요. 없었던 이야기가 어제 갑자기 나왔던 거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라니까.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미국 기업들이 지금 예상외로 더 많이 부도가 나니까 열 군데 구멍이 터졌는데, 열 군데 구멍에다가 자금을 배정을 한 거를 나머지 구멍에서 일부 더 뽑아서 회사채 부분에다가 더 틀어막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주가가 오른 이유입니다. 이건 뭐예요? 사기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시장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자. 야바이 시장이라니까. 그래서 어제 기술적 반동 구간을 주어서 겨우 그냥 막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 뉴스를 내보내서 돈 버는 놈은 또 따로 있지 않겠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월가이드리로. 여러분들은 계속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거는요, 연준의 자금에 이미 다 포함이 됐었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세요. 뭐 내일이든 모레든 뭐 아니면 일주일 후든 다시 주가가 상승세를 멈추고 다시 또 하방 압력이 오면 이런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죠. 회사채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왜 어제 오늘은 급등하고 내일까지, 이번 주까지 급등하다가 왜또 거꾸로 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뉴스 믿지 마시라니까. 원래 올라가는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돈 적게 들이고, 광고 때려서 개미들 끌어당기고, 그렇게 해서 월가애들이 계속 개미들 돈을 뽑아먹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뉴스 믿지 마시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 뉴스 보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하게 될 겁니다. 자, 2년 전, 3년 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계속 발표를 했죠. 뉴스 발표할 때마다 장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오늘처럼 이렇게 녹음을 해 드렸는데요. 그때 제 유튜브가 상당수 많이 클릭률이 많아졌고, 그리고 구독자도 많았는데, 뭐한몇년 동안 제가 방송을 안 했어요. 방송을 안 하다가 오늘서부터 다시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뉴스에 연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계속 오늘서부터 녹음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적정한 빌미, 이유, 핑계 해서 뉴스로 발표하게끔 되어 있는 바로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에 속지 마시고요.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해외 선물 투자하시거나 종합주가 방향, 특히 ETF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미리미리 다 예측한 것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면 그거에 따라서 뉴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은요,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그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랑 인연이 되시면 자산을 늘리시는데 아마
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